국가대표 출신 축구 스타에게 성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축구 선수 기성용이 초등학교 시절 후배 선수들한테 성폭력을 저질렀다. 기성용 선수의 성폭행 가해 논란의 진위 여부가 법정에서 후배들한테 성폭력을 당했다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증거를 전부 공개하겠다고 했던 피해자 측에서도 입장을 바꿔서 소송을 걸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략, 전술적인 대결. 수가 굉장히 회자가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슈트를 입고 와서 좀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후반 네. 승부처에 일류창고 선수의 투입도 김상식 감독이 예고를 했습니다. 네, 아 기성용 선수를 네. 기성용 선수가 빼고 한찬희 선수가 좀 빠르게 투입이 됐습니다. 네. 출전했던 기성용을 빼고 한찬희 선수를 투입하는 박진 오른쪽. 페이크를 돌려주고 왼발로 올려줍니다. 해고 슛! 더 짧게 다시 빠져나왔고요. 그리고 구슬합니다. 슛! 골! 바로 김상식 감독의 일단은 제가 먼저 인터뷰 요청을 했고요. 제가 초등학교 성폭행범으로 낙인이 찍혀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뒤에 숨고 싶지 않고요. 당당하게 나서서 이 일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저와는 무관한 일이고 저는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저에 대해서 나오는 뭐 피해자 쪽에서 나오는 모든 증언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차마 제 입에 담기도 정말 불쾌할 정도로 저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갈 거고요. 꼭 진실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밝힐 거고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앞으로는 자비란 없습니다. 앞으로 자비란 없고 지금 뭐 저를 거의 뭐 성폭행범으로 지금 다 뭐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 역시도 참을 수도 없고 강경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네, 주모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리고 동계훈련 때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기성용 선수가 역시 중심을 잡고 있고요. 자 교체로 부상 염려 때문에 교체로 빠지기 전까지 이 기성용의 패스가 지난 경기에서 볼이 넘어왔을 때 선수를 놓치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거든요. 아, 잘 빼줬죠. 그러니까요. 열심히 수비하려다가 실점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축구라는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네. 큰 획을 그리면서 잘 연결이 됐습니다만. 자 압박을 계속 하면서 빠르게 이번엔 기성용이 잘 커트해 살려왔습니다. 다시 기성용 리턴 오른쪽 풀백 윤종규 그리고 윙어 조용우 모두 다 기성용 아 기성용은 정말 기성용이네요. 중원에서 조율을 시원하게 나오다 보니까 수비수들은 또 한쪽 중에 쏠려 있다가 빠르게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도 아니고 네. 아 기성용도 이번에 지금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본인의 어떤 클래스 보여주는 터치들이 나옵니다. 다르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낄 수가 있죠. 네. 아 이거는 너무 아쉽죠. 정말 많이 아쉽죠. 네. 자 빙글 풀어놨습니다. 아, 기성용 플레이 하나하나에 관중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방향을 잘렸고요. 네. 기성용 다시 한번 풀어냈습니다.
가벼운 터치 한 번으로 압박을 벗겨냈고요. 본인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다리를 뻗어주면서 수비하는 능력은 출중하나 이동하면서 수비했을 때 불안감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패스! 후방에서 패스를 꽂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나상원 선수의 가슴 대비도 너무 좋았고요. 와, 네, 발등으로 볼을 새겨보세요. 네, 그냥 갖다 놓는 킥이 아니었어요. 제차 크로스에 다시 한번 머리스비. 오른발 명이 퇴장당하면서 기성용 선수가 이제는 스물스물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예. 자, 좁혀서 들어가는데요. 중앙으로 내주면서 기성용 골! 기성용의 역전골! 서울이 2-1 역전에 성공합니다. 기성용에게 내줬고 간결한 퍼스타 지휘에 반대 골문을 겨냥한 날카로운 왼발 뒤에 그대로 이번에는 윤건상 골키퍼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팔로세비치 넘겨주고 기성용 내릴 수 있어요. 오른발 슛! 아! 기성용의 동점골입니다. 발목을 탈압박하면서 오른발로 마무리하는 기성용입니다. 저 구성으로 저런 속도로 깔려 들어가야 됩니까? 놓잡죠 골키퍼가. 그렇습니다. 자, 슈퍼매치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흐름대로 또 가고 있는데요. 제 직업은 프로스포 선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기장 안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정신적으로 더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그걸로 인해서 흔들린다면 그거는 뭐 핑계라고 생각하고 그라운드 안에서는 또 프로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의 제가 직업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뭐 항상 그라운드에 서면 저도 모르는 게 상당히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팬들 앞에 서면 또 기쁜 마음도 들고 뭐 밖에 상황이 어떻든 그라운드 안에서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더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